파란티 잡을 수 있었는데. 오, 파란티 잡을 뻔했어요? 한 번도 안 쳤어. 빨리 어떻게 하셨길래? 졸라 버텼지. 기술 하나도 안 당하고. 아, 나 얼마 전에 베린볼로 독학한 거 있거든. 그거 써먹었거든, 파란티한테. 나 당황하더라, 놀래가지고. 오, 벌써 베린볼로까지 하세요? 너 베린볼 할 줄 모르냐? 전 아직 기본 온도 가드프레스밖에 못하는데. 아직까지 기본 기술밖에 모르냐. 형은 이번 달에 파란티 먼저 받고, 그리고 너 기다리고 있을게. 오, 파란티 받아요? 관장님 주신대요? 스피닝 초크, 다스 초크, 데라이바. 고급 기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설마 안 주시겠냐, 관장님이? 하긴 형 정도 기술이면 파란티 받을 때 됐죠. 야, 말 나온 김에 파란티 먼저 좀 사놔야겠다. 내 거 아니야? 남의 핸드폰. 죄송해요. 깔고 앉아있어. 죄송해요. 신상 파란티가 떴더라고. 그거 먼저 좀 사놔야겠다. 어디 보자. 야, 그나저나 시합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냐? 다음 달 첫째 주인가? 그래요. 시합 누구누구 나간대? 정명이 형, 승필이 형, 정근이 형, 철훈이 형까지 나간다 그랬어. 너도 이참에 대회 한번 나가보지 그래. 네? 깜짝이야. 체육관 넓은데 꼭 여기까지 와. 아, 그니까. 아, 저쪽 가서 하세요. 저쪽 가서, 저쪽 가서. 시합장이야.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너 시합 한번 나가보라고, 시합 한번. 에, 제가 무슨 대회 실력도 안 되는데. 흰띠 중에선 그래도 네가 그나마 좀 제일 잘하지 않냐? 저 그 정도였어요? 다 족밥인데 그나마? 농담이고, 경험삼아 한번 나가봐. 굳이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아깝고. 돈이 아까워? 자식 이거 그냥 먹은 소리하고 앉았네? 야, 승우야, 형 얘기 좀 잘 들어봐봐. 너 주짓수가 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왜요? 너 그 브라질 사람들이 실전 격투하는 거 알지? 발리투도라고. 네, 들어봤어요. 반달레이 실바. 주짓수 원류가 유도인 건 알고 있어? 네, 알아요. 그 브라질 사람들이 실전 지향적으로다가 유도를 개량해서 만든 무술이 주짓수잖아. 네네, 맞아요. 그 말인 즉, 주짓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실전 증명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같이 주짓수를 배운 사람들이 실전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럼 빗댈까요? 제배달처럼? 새고랑 차고 싶냐? 아, 아닙니다. 시합장 가서 동등하게 수련한 사람들이랑 겨뤄보면서 그렇게 건전하게 실전을 증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 그래서 좀 쫄리는데요. 뭐가 쫄려? 아, 다칠까봐 영상 보니까 겁나 격하던데. 나가면 죽냐? 아, 죽는 건 아닌데 괜히 다치고 이러면 좀.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뭐 도전의식이 없어. 기술을 모르면 무식하게 용감하기라도 좀 하던가. 네 애인이 깡패나 괴한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있는데 너 그때도 쫄린다고 가만히 있을 거야? 저 애인 없어요. 아니, 있었을 거 아니야, 옛날이라도. 없어요. 만들 거잖아. 없어요. 아, 그럼 그 가족들이 있잖아, 길 가던 그 괴한이나 뭐지, 약간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있어. 그러면 너 그때도 쫄린다고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아, 그건 아닌데 그렇게는 할 것 같은데. 쫄린다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의 그 소중한 사람들이 괴한이나 깡패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안타깝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런 쫄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시합을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좀 뜨거워집니다, 형님. 네, 이번에 시합 나가볼게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오케이, 화이팅! 시합 좀 열심히 하고. 형도 같이 나가요. 형. 응? 같이 나가요, 형. 형도 대회 한 번도 안 나가봤잖아요. 나 안 돼. 왜요? 나 안 돼. 아, 왜 안 되는데요, 형? 난 가정이 있잖아, 가정. 가정이 왜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나는 시합 나갈 시간이 안 돼. 시합은 주말인데 시간이 왜 안 돼요? 같이 실전 증명하셔야죠, 형님. 결혼 항상 실전이야. 형수님이 이 영상 보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내가 미쳤나 봐. 아, 나 요즘에 아홉수라 요즘에 올해 사주가 좀 약간 이상해. 맨날 운동할 때마다 다치고.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엉덩이 보이지, 이거. 이거 몽고반점 아니에요? 몽고반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나 저번 주에 있잖아, 그 보라티 예정자랑 스파링 하다가 무릎 돌아갔잖아. 그래가지고 아,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 형 저번 주 주말에 관악산 등산 갔다가 정상 찍고 오셨다면서요. 어제는 있잖아, 그 레슬링 하셨던 그분 알지? 그분이랑 스파링 하다가 기물을 딱 걸렸는데 여기서 으드득 소리가. 아니, 이번 주 내내 저랑 같이 턱걸이를 오프게 하셨으면서. 어제는 하늘이랑 스파링 하다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까 신규 핸들이고 스플렉스 연습하셨잖아요, 형님. 매트 깔아놓고 나가실 거죠, 시합? 나 같은 테크니션들이 시합 나가면은 많이 다쳐. 무지한 사람들이 나 한번 이겨보겠다고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 극복하셔야죠, 형님. 극복하다 죽으면 어떡할 건데? 뭐 분명히 일이 심오해요. 알아듣게 좀 얘기해봐요, 형. 나다치면 가정은 누가 지키고 돈은 누가 보냐. 아... 형 맞벌이 아니에요? 뭐 와이프 혼자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전쟁이야. 가족이 괴한을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대한민국 치안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괴한은 무슨 괴한이야. 그래도 만에 하나 깡패가 시비 걸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지. 요즘 사람 때리면 안 돼. 깨끗 많이 나와. 아 이럴 거면 시야 왜 나가라 그랬어요. 난 너보다 선배고 넌 초보자니까 경험치가 쌓이면 도움이 되잖아. 개월수 좀 차이 나도 형이랑 저랑 아직 힘띠잖아요. 형 네 그랄 저 세 그랄. 에 그래도 너랑 나랑 기술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 하늘아 스파링 가자고? 형 어디 가요? 아 저 형 참...